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월 16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키워드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실시간 관심주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실시간 관심주들도 뭐 우리가 다음날 아니 또는 다다음날 큰 성과를 내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종목군들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히 시청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도 쑥쑥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보시면서 저와 함께 2020년도 즐거운 주식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유료 코너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 한 종목 추천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 장기 추천주 또는 오전 시황, 그리고 마감 시황까지 정리를 해서 또 받아보실 수 있는 유료 서비스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저희가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내일 한시적으로, 금요일이죠. 내일만 한시적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객센터에 많은 전화가 와서 저희가 내일만 한시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유료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아침 8시 20분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고,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 와원의 홈페이지에서, 자, 요 그림이 지금 현재 264만원, 그 44만원 적혔는데요. 요 숫자가 내일에는 바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바뀌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일단 중국 증시가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0.5% 하락 마감을 했고, 니케이는 0.1%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환율이 1159원으로 조금 안정세를 좀 나타내고 있죠. 1155원에서 한 1165원 정도, 고기 10원 정도의 움직임으로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가 0.7%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이 1.08% 또 같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전일 3090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나타났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더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했는데요. 자, 중국 증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좀더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나오는 것이 3074.08. 자, 요 포인트까지. 요 포인트까지 빠졌는데, 원래 3090포인트 정도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포인트였거든요, 요 자리가. 근데 그, 요 자리에서 한번더 추가적인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이런, 뭐, 일단은 중국 증시 자체가 지금 여기 지점까지는 원래 3090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나오는 부분이었고요. 요 자리까지는 아직까지 추세가 상승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 나쁘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미중 무역 협상이 1차에 대한 서명이 마무리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중국 증시도 불확실성이 감소했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주가가 올랐다면 이 부분 자체가 일부에 대해서 선반영이 되는 모습이 있었겠지만, 그에 따라 가지고 뒤에는 차익 매물이 지금 현재 나오면서 건전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지, 이게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더 꺾인다는 것은 조금 그런 그림을 그리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일단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는 글로벌 증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합의 1차 서명이 마무리되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자, 일단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무역합의에 대해 1차 서명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주요 골자, 주요 내용을 본다면,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중국이 추가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농산물을 수입하겠다. 추가적인 농산물을 수입하겠다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차 선미 마무리가 되었고, 미국의 관세를 더 이상 낮춰주지 않겠다. 그래서 2차 협의 때까지 낮춰주지 않겠다. 지금의 관세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다만, 2차 EA, 뭐 EB, EC, 이렇게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부분, 철회하는 부분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세 번째는 트럼프의 재선 이후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요세 가지가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관세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상대로 관세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2차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시간 자체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에 세분화로 끊어가지고 2에 2, B, C 이런 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중국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또다시 카피라든지 그런 불법적인 부분 자체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인 부분의 의무화를 강화하겠다라는 부분. 이렇게 네 가지가 주요 골자가 아니었나, 뭐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좀더 주식시장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차트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다우 증시도 상승을 좀더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좀더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죠. 지금은 기술주도 그렇고 다우 증시도 그렇고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차익 매물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일부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건전한 조정 상황에서 우리가 건전한 조정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건전한 조정이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수급주입 지수는 안정적이다라는 건데, 자, 시총 상위주들을 한번 같이 보죠. 오늘 시총 상위주들이 다 올랐습니다. 대거 상승했고, 자, 삼성전자가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 300만 원을 돌파하면서 6만 7천까지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고, 장 초반에는 이 6만 원대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지만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뚫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단기 고점 시그널이 다시 한번 뜨는데요. 자, 일단은 부담이 될수 있는 가격대까지는 확실히 올라왔어요, 지금. 자,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 그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다고 봐야겠죠. 지수도 잠깐 볼게요, 지수에 대해서. 자,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하지만 오늘 업종별로 같이 보면, 자, 전기전 업종에 대해서 유일하게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다시 한번더 뽑아내면 10만 원에 대해서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다시 한 10만 원대도 돌파를 하겠죠. 지금 오늘 외국인과 팔았는데 연기금이 지금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연기금이 매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4분기까지의 실적이, 그리고 우리나라 경상수지 다시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추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는 전일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차라든지 또는 철강, 금속, 기계 이런 바닥권역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가면서 키 맞추기를 좀더 형성해 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수를 올려주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었는데요. 일단은 뭐 현대차라는 건 맞췄지만 일단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더 올라가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에 대한 지수는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니라고 봐요. 그만큼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는 시장이고, 미국 증시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선을 좀 맞춰줄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대신에 지금 좀 죽어 있는 종목군들,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는 수급이 좀 유입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뜸하게 조금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특징적인 부분이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지수는 쉽게 안 빠질 거예요. 빠지면 기회죠. 셀트리온 그룹주 내년에 합병한다? 라는 뉴스였는데, 자, 일단은 팩트만 말씀드리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그 셀트리온 그룹의 회장인 서정진 회장이, 기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서 셀트리온에 대한 합병 가능성을 물었을 때 주주들에 대한 부분이 주주들이 원한다면 합병할 수도 있다. 내년에 합병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올해는 아니었고요. 내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국 진출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영상을 업로드 해놨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분들은 그 영상을 꼭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이런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국내 판권은 셀트리온 제약이 그리고 해외 판권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판매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드릴 때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을 겁니다. 그만큼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군이 올라가줘야지만 제약바이오가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바닥을 다지고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가 받는 계산식에 의해서 그에 따라 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까지 반등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렸고 그 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직접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우리가 유튜브 따로 올려놓은 영상을 꼭 확인하셔서 주가 반등 계산식에 의한 목표가에 대한 부분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도 바닥을 다졌다 봐야겠죠? 이제부터. 자, 반도체 OLED 장비주 강세가 지속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가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OLED 장비주들이 반등을 다 붙이는 모습이에요. 자, 반디 국시라 했어요. 그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 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이 지금 시장에서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국산화 관련된 종목군이 또다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경기 민감주, 기술주 위주의 상승 자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이것은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이 쉽게 안 꺾이는 거예요. 차익 매물이 나오더라도 또다시 반등을 또다시 붙여버리거든요. 오늘도 우리 팀원분들이 이 ICD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 IC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때부터 꾸준하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죠? 이 주가가 2만원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더블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 조정 이후에 제가 2만원대를 돌파하면 여기에서 24,000원까지 갈 때까지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 그에 따른 시간을 지금 소요로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지 이게 여기서 꺾여서 꼬꾸라진다로 보기는 힘들거든요. 지금은 이런 OLED 장비주나 반도체 장비주들이 앞으로에 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 장비나 또는 OLED 장비주들이 2019년도에 대한 실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럼 뭐로 움직이느냐? 결국에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2020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코스닥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IT가 같이 올라야지만 지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 이 반도체 장비, OLED 장비는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상승도 계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장비주들도 빠졌을 때마다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보신 전략이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키워드를 한 개 더 얹힌다면 그런 장비주들 안에서도 국산화 장비주들이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까지 기억을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신고가를 꾸준하게 가고 있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앞에 이 4만 400원 자리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했죠. 거기 맞춰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 유진테크 보겠습니다. 유진테크가 어느 순간에 이제 18,850원 갔어요. 여기 올라왔을 때도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주가는 주가에 대한 연속성 이론을 맞춰가지고 속도를 쉽게 줄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속도를 붙였기 때문에 지금 꾸준하게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드렸던 종목군들도 꾸준하게 보시고요. 우리가 이 장비주들 안에서도 제가 교육할 때 메가트렌드 3기 교육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국산화 장비 기억해야 되는 종목 두 가지 있다고 했죠. 그 종목군들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종목이 핵심이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2차전지 확실히 흐름 탔다?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적었는데, 자, 고마워요 테슬라.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만큼 테슬라라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런지 아마존닷컴이나 또는 우리가 그 구글이나 애플이나 또 테슬라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애플에 대변되는 종목이 뭐예요? 삼성전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뭐 구글에 대변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업 안에 찾는다면 카카오라든지 아니 네이버 같은 종목이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그냥 우상향하죠. 조정도 안 보이고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이 장기 투자자들이 상당히 유리한 시장입니다. 왜냐? 꾸준하게 추세가 올라가면서 이 추세가 한 2-3년씩 계속 올라갑니다. 조정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요? 삼성전자도 올라가다가 빠졌다가 올라가다가 빠졌다가 올라가다가 빠졌다가 이러니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거죠. 다만 삼성전자도 그래도 양반이죠. 다른 여타의 대형주들은 이런 굴곡이 더욱더 심합니다. 일단은 뭐 한국 시장에 대한 특수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대변되는 종목군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수혜주들이 있겠죠. 뭐 MS도 많이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거기에서 대형주 안에서 뭐가 있을까? 그러면 지금은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직접적인 전기차 생산보다는 거기에 따라서 주요 핵심이 될 수 있는 그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세를 좀 더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테슬라는 일종의 브랜드지만 이 브랜드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를 좀 더 집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 자체가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전기차라는 부분을 뜻하는 거고 이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 시장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삼성 SDI나 아니면 LG화학 같은 이런 대형주들은 바로미터적인 역할을 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도 꾸준하게 미국장이 올라갈수록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이런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도 좀 더 추가적인 탄력을 좀 붙일 수 있고 그럼 이 삼성 SDI나 LG화학이 반등 나오고 있다는 것은 나머지 중소형 뭐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아니 일진 머티리얼즈, 코스모화, 우리산업, PNE솔루션, PNT 뭐 이런 여타의 2차전지 관련주들도 같이 병행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거기에 또 숨겨져 있는 종목군들도 수익을 받으신 종목군들도 있죠. 우리가 정규방송 시간에 언급했던 그런 2차전지 관련주들까지 그런 것들도 함께 본다면 지금은 이 시장 자체에 대한 테슬라에 대한 상승 자체는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읽어야 되지 않나. 결국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지금까지 그 2017년, 2018년 2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019년도 1년 동안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하는 분위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에 대한 실적적인 악재를 한번 털고
다시 한번 더 이런 전기차 시장의 확장성이 주가에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 순환매수 안에서 계속적인 시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면밀히 관찰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전지 흐름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혁신을 좀 원하는 시장이에요. 그만큼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일정 정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좀 더 혁신적인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를 좀 준비해 봤는데, 오늘은 내일장 관심주, 자, 한 개 준비해 봤습니다. 이 옵트론텍인데요.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옵트론텍도 이 시간에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었는데요. 앞에서 한번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금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여기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올려오는 모습인데, 제가 판단할 때 이 정도 이런 그림을 그리면 간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는 내일 시장에서는 좀 더 이 옵트론텍을 관심 있게 보자. 지금의 업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옵트론텍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광학렌즈 관련한 기술력적인 부분, 거기에 4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움직임은 주가에 저는 좀 더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들어왔던 이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자체가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여러 번의 이런 움직임은 좀 더 강한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들을 떨어내는 행위라고 보고, 그 세력들을 한번 이길 수는 없겠죠. 대신에 그 세력들에게 콩고물을 우리가 한번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여기 옵트론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올라왔다면 우리가 볼 필요 없지만 올라왔기 때문에, 특히 이런 가격대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가격들이 그런 주식의 세력 매직 가격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 분들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가격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옵트론텍도 업황에 대한 전환점, 거기에서 주가적인 부분의 매력,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오늘은 이 한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오전에 8시에서 9시에 제가 제약바이오의 일정과 향후 주도주 방향에 대해서 스팟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가 열어놓을 거고요. 그리고 한국경제TV 와우넷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침에 한번 거기에 대한 내용, 바이오 궁금하셨던 분들 들으시면서 하루를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내일 하루만 제가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 문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성원에 힘입어서 내일 하루만 더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거기에 유료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내일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할인 받으셔서 한번 혜택을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내일 시장에서도 시장의 특징이 될 수 있는 좀 그 키워드들, 그런 것들 정리해서 여러분들 다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오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